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 랩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앞에 보이시는 폴리나젤 스펀지 여과 매트에 대한 영상이고요. 일단 제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기가 60에 45 그리고 센티미터고요. 두께가 보시면 꽤 두꺼워요. 4.5cm짜리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원래 쓰느냐면 원래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족관 용품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여과기들 있지 않습니까? 측면 여과기라던가 뭐 상면 여과기, 뭐 외부 여과기 등에 쓰는 그런 여과 매트 제품이에요. 원래 용도는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구멍들이 있다 보니까 투수성이라고 해서 물이 잘 빠질 겁니다. 물의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탄력이 좋아서 보시는 것처럼 가공도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에 자르기도 쉽고요. 가위나 칼로 이용해서. 그리고 요 미세한 구멍들이 이제 여과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파충류샵이잖아요. 어떤 걸로 쓰냐면 바로 비바리움 배수층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두껍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두껍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비바리움 이제 바닥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난석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서 배수층을 구성하고 그리고 바닥재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분리층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재가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걸좀 막아주는 이런 분리층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큰 제품이다 보니까 4.5c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난석이라던가 기타 배수층에 들어갈 그런 제품들 대신에 요걸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바닥재를 바로 올리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깔망 같은 걸 플라스틱 깔망을 올려놓고 이제 혹시라도 개체들이 이걸 파거나 뜯어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버러울 못하게끔 이 밑으로는 그렇게 분리층을 만들어주고 바닥재를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그동안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용품 진열대가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좀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진열대를 늘리다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 구석이 이제 비바리움 용품 관련된 제품들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검은색 깔망이 요 제품이고 원래 분리층으로 저도 많이 쓰던 스펀지 요거는 이제 얇다 보니까 보시면 확 차이가 나시죠? 두께가. 앞으로 제가 좀더 열심히 비바리움에 도움이 될수 있는 판로다림이랑 그런 것들 할때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 뭐 씨앗수초부터 다양한 제품들, 비바폼도 그렇고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혹시 비바리움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서울 랩타일에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서울 랩타일에 새롭게 입고된 두꺼운 폴리나젤 스펀지 여과 매트. 저희한테는 배수층으로 활용되는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